안녕하세요. 생활수목과 꽃그림 그리는 운초 갤러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고 예쁜 바늘꽃 재구성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얀색하고요, 말강색 쓰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핑크 톤으로 그려낼 건데요. 여러분, 터치는 오늘 한 번에 꽃잎장을 한 번의 터치로 그려내도록 할게요. 하얀 것과 빨강색 쓰도록 합니다. 꽃잎은 4장으로 그려낼 거고요. 4장으로 그려내는데, 호분 빨강색은, 자, 꽃잎장 4장, 중심에서, 꽃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꽃잎 밖에서 안쪽으로 꽃잎장 4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색깔을 좀 진하게 냈지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색의 변화를 줄 때는 썼던 색의 밝은 색을 써서 이 꽃송이와 두 번째 그리는 꽃송이가 약간 변화가 있으면 좋겠죠. 밖에서 안쪽으로 그려냅니다.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색깔 또 그려갈 건데, 여기에, 자, 겹치고 들어옵니다. 자, 여기도요. 사선으로 오늘도 하고 있고요. 매치 봉우리는 그냥 터치로만 그려주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에 진한 색 위에 올 때는 두 번째 밝게 지금 그려가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그려내는 방법입니다. 자, 옆모습입니다. 자, 옆모습 밖에서 안쪽을 향해 그려내고 있고요. 자,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먹물에 반사되군요. 먹물에 약엽색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꽃점은 나중에 그리도록 할게요. 일단 선을 먼저 꽃줄기를 사선 방향으로 약간은 꺾어 들어가는 느낌 표현합니다. 사이사이 들어가고요. 자, 한 줄기에서 오늘 그려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연결이 되겠죠. 여기. 자, 꽃. 그 다음에 여기는 받침 해주세요. 연결 바로 터치로 V. 자, 연결. 간단하게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네 번의 꽃잎장 터치했고요. 자, 이 다음에 제가 꽃술은 여러분 생활수목에 그릴 때 먹물을 쓰기 때문에 꽃술을 목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직접 다른 용품에 들어갈 때는 꼭 먹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얀 거에 목색을 좀 넣음으로 해서 잘 보이고 돋보일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먹물을 쓰는데요. 자, 밖에서 딱 짚고 들어줍니다. 지금은 좀 퍼지겠지요?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 자, 여기도 점 찍고 살며시 안쪽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른 후에 하면은 많이 퍼지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차를 두고 하시고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멋진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조금 말랐을 때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입도 역시 썼던 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썼던 색, 목색, 목물, 목색을 좀 섞어서. 자, 밖에서 오늘 안쪽으로 꽃을 그렸으니까 기본으로는 밖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자, 꺾이는 부분은 안쪽에서 밖으로 꺾어주면 되겠지요. 자, 연결. 목색 색감의 변화를 줘야지 예쁘기 때문에 농담 잘 살려내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모두가 쉽게 그려내실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수묵화 꽃그림. 자, 이런데도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오늘 바늘꽃 재구성하고 그렸습니다. 컬러는 빨간과 화분 썼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나무에, 작품방 도마에, 아니면 강목 원단에, 또 린넨에, 블랙으로 옮길 때는 어때요? 하얀색을 좀 많이 섞어서 좀 밝게 빼주면 되고요. 여기처럼 강목이 하얀색이니까 강목에 그냥 적용할 때는 이 썼던 색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선재 그렸고요. 저는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모두가 쉽고 재밌게 그릴 수 있는 꽃그림, 꽃마음 들고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